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걸 보고 옆에 사람이 만약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데 정작 나는 전혀 힘들지 않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내 같은 경우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려운 일을 일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위로하고 뭐 격려하고 그럴 때 나는 그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아, 어려운 일이 없었으면 반성할 일이 없고 간절할 일이 없고 이것도 하나님의 이게 더큰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큰 사랑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볼때 내가 어렵지. 나는 안 어렵다, 사실은. 그런 게 있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본 거지. 그렇게 보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놓고 다 고난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다. 예수님이 희생하셨다. 십자가에 고난을 당했다. 핍박당했다. 이리 말하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라니까. 난 하나도 안 입는데 옆에서 보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이리 말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는 내 눈에 힘들어 보이는 걸그 사람도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 눈에 저 사람이 고생하는 게그 사람도 고생한다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이는 대로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짐작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짐작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눈에 고생하셨으니까, 고난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걸 고생이다, 아, 내가 고난이다, 내가 고생이다, 내가 힘든다. 그놈이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은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은 할일한 거고 갈 길을 간 거예요. 젖 먹는 아이는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울고 싸는 겁니다. 걸핏하면 울고, 걸핏하면 싸고, 그게 제할 일이에요. 아이는 그거밖에 할 일이 없어. 그 엄마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달래고, 싼거 치우고, 그 엄마가 할 일입니다. 엄마가 고생하는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게 사랑입니다. 싸놓은 거, 치우는 거, 치우는 게 엄마의 사랑이고, 엄마는 사랑하고, 엄마는 할일한 거지. 하, 내가 이놈 새끼, 우는 게, 똥 싸는 게, 그 귀찮고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거 하는 게 사랑이지. 예수님은 할일한 거예요. 나는 사랑한 거예요. 아, 이거 힘들다. 고난이 아니었다니까. 그 네가 보기에 그렇게 고난이지. 제자들은 선생님 따르는 게제할 일이고 또 불신하고 배신하는 게제할 일이야. 딱 수준이 그밖에 안 돼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지 말대로 안 해주면 엄마 싫어, 엄마 미워. 그 아이가 지할 일이야. 그게 수준이 그밖에 안 돼. 자, 예수님을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 하고 불신했고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배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기분 나빴겠습니까?
섭섭하고 기분 나쁘고 분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그걸 몰랐어요? 알았잖아요. 제자들 앉혀놓고 비들어 보고 넌 나중에 날 세 번 부인할 거다. 베드로 자기도 모르는 자기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 다음에 유다 보고 뭐라 했어요? 너 나 팔아먹을랍니다. 아직 안 팔아먹었어. 그런데 넌 나중에 날 팔 거다 그랬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러면 그거 기분 나빠야지. 이미 다 알고 있는데 저게 날 팔 거란 거 알고 있고 저거 나 불신할 거란 거 뻔히 알고 있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리 말씀하셨단 말이야. 베드로는 제 할 일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마음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네가 나를 아는 게 그거밖에 안 되니까 거기까지가 네 한계다 하는 걸 예수님이 안 거죠. 유다야, 네 한계가 거기까지다. 내한테 섭섭함을 견디지 못해서 네가 결국은 나를 팔아먹을 건데 그게 네 한계다. 그러니까 팔아먹는 것도 네가 할 일이다. 그게 베드로, 네가 나를 보고 모른다 하는 것도 네 할 일이다. 너는 네 할 일 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내 할 일은 뭐예요? 그래도 난 널 사랑하는 거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다. 나는 그걸 다 아니까 네가 나를 불신해도 자식이 엄마 미워, 엄마 싫어! 그래, 그건 네가 할 일이다. 그러나 난 너 사랑한다. 엄마 미워 그런다고 나도 미워 이 새끼야. 그럽니까? 같이 그럽니까? 네가 미워하는 건 네가 할 일이다. 그게. 그래도 난 너 사랑한다. 예수님, 베드로는 예수를 불신했지만은 예수님 불신당한 게 아니야. 베드로, 네가 거기까지가 네 한계다. 제자들이 다 돌아서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너희들이 여기까지가 너희들의 한계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수는 유다가 팔았지만은 예수는 팔리지 않았어. 자기가. 넌 날 팔았지만 난 팔린 게 아니다.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다. 내가 할 일은 너를 사랑하고 너희들을 용서하는 게 내 할 일이고 네가 할 일은 날 불신하고 날 팔아먹는 게 네 할 일이다. 넌 네 할 일 하고 난 내 할 일 한다. 너는 똥 싸고 나는 치우는 게 내 할 일이다. 할 일이다. 넌 싸라. 그냥 쌀 때 되면 열심히 싸라. 싸는 게 고맙지. 나는 치우는 게 내 할 일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 그 지 할 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불신 당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의 한계가 그거다.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저러 싸우니. 너희들이 모르니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는 몰라서 그러는 너를 내가 갈울 수 있나? 나는 그래도 너희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게 내 할 일이다. 그래서 너는 네 할 일 하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를 불신하는 게 할 일이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게 할 일이다. 예수는 사랑하신 거고 할 일 하신 거지 고난받은 게 아니에요. 불신당한 게 아니에요. 배신당한 것도 아니에요. 자, 시골에 옛날에 클 때 나무하러 많이 갑니다. 치계지고 이제 산에. 요새는 뭐 그런 걸 젊은이들이 모르니까 그런데 밥 먹고 나면 나무하러 가. 산에. 나무하러 가면 바로 뒷산에 갑니다. 그 해발 뭐 높아야 200m, 300m입니다. 해발 200m, 300m인데 그게 힘들어요. 나무하는 게. 설악산 등산을 가면 해발 1700m 갑니다. 지리산 등산을 가면 천왕봉이 1700m, 1800m 가까이 되죠. 1800m를 올라갑니다. 그런데 힘이 더 들겠죠. 나무하는 것보다 힘이 더 들어. 그런데 이건 재미있습니다.
해발 200m 나무하러 가는 건 힘들어 죽겠는데, 가기 싫어 죽겠는데, 해발 1800m 천왕봉을 가는 건 힘들은데 재밌어.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하면 힘든 게 재미있다. 하기 싫은 거 하면 힘이 안 들어도 힘든다. 물이 흘러가다가 폭포에 떨어진다 그러죠.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물이 떨어진다 생각합니다. 물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야, 내가 떨어진다 이럽니까? 와, 무섭다, 떨어진다 이럽니까? 물은 땅이 생긴 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거긴 땅이 생기기를 수직으로 생겼으니까 수직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물이 떨어진다라고 말하는 건 사람의 생각이고, 물의 생각은 난 떨어지는 게 아니야. 그냥 땅의 모양대로 나는 흘러가는 거야.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다. 그건 네 생각이지. 제자들도 선생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고난받으신다 생각, 돌아가신다 생각한 거예요. 망했다 생각한 거예요. 끝났다 생각한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죄도 그 길을 가잖아요. 죄도 순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아, 이게 죽는 게 아니구나. 이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이게 사는 길이구나. 다 제할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불평을 한다. 그 제할 일을 하는 거예요. 왜 합니까? 불평될 일이 있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의 기준이 그거밖에 안 된다. 애가 우는 건 제할 일을 하는 거야. 아, 안 울어야지. 그런데 운다. 그게 아니에요. 그냥 우는 거예요. 그냥 싸는 거예요. 엄마, 지금 똥 싸도 돼? 그거 물어보고 쌉니까? 울고 싸는 게 제할 일이고, 엄마는 달래고 치우는 게 제 할 일이야. 제 할 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쁜 마음을 먹고 있는 것도 그 제 할 일 하는 거다. 좋은 마음 먹고 있으면, 나쁜데도 좋은 마음 먹고 있으면 그 내가 할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다 제 할 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두세요. 성장하면 고맙고, 성장 못해도 할 수 없지. 그 억지로 됩니까? 예수님은 고난 받으신 게 아니고 사랑하신 거고, 예수님 자기 할 일을 하신 거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산에 나무하러 갑니까? 천왕봉에 등산을 갑니까? 어느 게 더 힘듭니까? 등산을 가면서 더 힘든데 더 좋아하잖아요. 힘든 게 아니다. 무슨 마음으로 하느냐가 문제지.